정유라 씨는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검찰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현석 기자. 네,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네, 검찰 조사는 오후 5시 반 무렵 시작됐습니다. 그보다 1시간 전쯤 이곳 검찰청에 도착한 정유라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자 자신의 변호 역시 맡게 된 이경재 변호사와 접견을 먼저 했습니다.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. 뇌물관계는 전혀 아마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. 네, 검찰은 어머니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특혜 당사자인 정 씨로부터 구체적인 지원, 경위 등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사실상 국외 도피를 한 정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는 만큼 체포시한 전인 내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 그럼 오늘 정유라 씨의 조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? 네, 정 씨 측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는 자정 전에 끝날 걸로 보입니다. 하지만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 씨는 새벽이 돼야 검찰청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은 일단 오늘 밤 정 씨를 어머니 최 씨가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함께 수감하되 두 모녀의 접촉은 차단할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박현석입니다.